오늘은 제가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예쁘고 쓸모 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볼까 합니다. 사실 막 쇼핑을 엄청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때그때 막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조금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짠! 이 쪼리입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올걸 그랬나 봐요. 살짝 선선해져가지고 쪼리를 이제 막 한참 신을 때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선선해질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한동안 엄청 잘 신고 다녀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얘는 아치스의 화이트 컬러 쪼리입니다. 제가 한참 우포스를 한 2년 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진짜 여름만 되면은 우포스만 주구장창 신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포스 그 쪼리 자국대로 발이 타가지고 그 모양이 남아있을 정도로 우포스만 엄청 많이 신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포스가 약간 좀 뭉툭하고 좀 도톰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얄쌍한 쪼리를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찾아보다가 이게 굉장히 딱 심플하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얘는 일단 발바닥이 닿는 그 모양이 만드신 분이 발 모양에 맞게 여기를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살짝 플랫한 발인데 이걸 신으니까 조금 뭔가 발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발 모양에 맞게 딱 설계가 돼가지고 족저근막 겸 있으신 분들도 신어도 편한 그런 쪼리라고 해요. 일단은 그냥 생긴 거가 얄쌍하고 깔끔해서 잘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 엄청 잘 신었던 그런 쪼리입니다. 첫 번째로 이 쪼리. 두 번째로 구매를 한 제품은 글로운이랑 프랭클리 슬리핑이라는 브랜드가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슬리핑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이런 뭔가 트렁크 같은 느낌의 팬츠예요. 쇼츠 팬츠. 약간 오가닉 코튼 소재로 만들어져서 약간 바스락거리고 좀 뭔가 이렇게 시원한 그런 재질의 팬츠고 딱 요렇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돼 있고 여기 앞에 글로우니 그다음에 프랭클리 슬리핑 로고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얘를 그냥 집에서 요즘에는 트렁크 팬티를 자주 입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입기 좋았고 컬러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딱 바스락거리는 이런 오가닉 코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입었고 이 패키지가 약간 이런 더스트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런 가방도 같이 주는데 얘는 이제 여행 갈때 뭔가 속옷이나 이런 거를 담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레이스에 이렇게 셔링이 딱 잡혀있는 이런 면에 귀엽게 이렇게 프랭클리 슬리핑이라고 딱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요렇게 해서 가방을 이렇게 멜수 있는 건데 여행 갈때 속옷 같은 거 넣기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 그리고 이 패키지에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딱 요런 안대입니다. 이게 실크 소재로 된 안대인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수면 안대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실크 소재라서 아무래도 부드럽고 뭐 실크 소재에 안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왜 좋았냐면은 이 뒤에 이 고무줄이 딱 머리에 딱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눈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뭔가 배기는 게 없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써본 안대 중에 얘가 제일 편안했어요. 또 제가 잘때 빗에 민감해가지고 이런 안대를 써줘야 되는데 다른 안대들은 좀 너무 불편했었는데 얘는 너무너무 편안해가지고 요즘에 침대 맡에 두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안대가 약간 진짜 최고로 편안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짠! 지갑인데요. 요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 이게 맛땡킴의 아코디언 월렛인데 이렇게 여기를 딱 열면 이렇게 카드 를 넣을 수 있게 아코디언처럼 돼 있는 이런 카드 지갑입니다. 퍼를 열어서 쓰는 반지갑만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갑은 막 굳이 부피도 크고 막 매번 지퍼를 열어서 막 카드를 꺼내기가 너무 불편했는데 제 손바닥보다 조그만데 지갑에도 너무 빵빵해서 못 들어갔던 카드들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수납력이 은근히 좋아서 컴팩트 하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맛땡킴이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신주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은보다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소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살짝 좀 묵직한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뭔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한데 저는 뭔가 더 그립감이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얘는 가방에서도 크게 막 엄청 많이 굴러다니고 이러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예쁘고 너무 편한, 쓸모있는, 예쁘고 쓸모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피치바스켓 마켓이라는 브랜드의 랩탑 파우치인데 보기만 해도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새로 맥북을 구매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파우치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쓰고 있던 그 랩탑 케이스가 가죽으로 된 그냥 이렇게 끼우는 형식의 파우치였는데 좀 이런 형식의 파우치를 찾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죽으로 된 거는 뭔가 보호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살짝 이렇게 좀 안에 넣어서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걸 찾고 있다가 이게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실버 컬러에 약간 빠져있는데 딱 마침 너무 예쁜 이런 파우치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레터링도 딱 귀엽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파우치 자체도 엄청 폭신폭신하거든요? 근데 무겁진 않아요. 폭신하면서 가벼운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맥북을 제일 큰 인치로 주문을 했잖아요. 16인치로 구매를 했는데 딱히 인치가 적혀있지 않고 사이즈만 나와 있어서 내 것도 들어가려나 하고 구매를 했는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요즘에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자마인데 제가 또 파자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이제 딱 예쁜 파자마 입고 있는 게 저의 약간 행복이에요. 이번에 너무 마음에 드는 파자마를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당장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브이로그에서도 엄청 많이 나온 것 같고 이미 물어보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요 파자마인데 아밤의 파자마거든요. 이제 아밤에 제가 성수에 팝업 스토어가 생겼을 때 구경을 갔었는데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 홈웨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다 색감도 너무 귀엽고 예뻐서 제가 실제로 친구들한테도 생일 선물로 파자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선물해주고 가방, 그 텀블러백 제일 유명한 텀블러백도 선물 많이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긴팔로 된 파자마들도 있고 반팔로 된 것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는 무조건 반팔만 입고 있어서 이렇게 반팔 반바지로 된 파자마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아까 그 글로우니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스락거리고 시원한 그 소재의 재질이고 너무 컬러 배색 자체가 너무 귀여워. 그냥 컬러 조합도 너무 귀엽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입었을 때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그냥 편해. 이 넥 부분도 사실은 이런 오가닉 코튼 소재가 다리 보면 굉장히 편한데 좀 불편한 디자인으로 돼 있는 거는 입으면 막 되게 걸리적거리고 뭔가 막 거치적거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아밤 제품이 넥 라인이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이 주변이 진짜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 널널하게 나와가지고 생활하거나 할 때도 막 너무 바스락거려서 막 거치적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또 여러 파자마 브랜드들의 제품을 입어봤는데 최근에 입어본 제품들 중에서는 진짜 가장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입니다. 얘도 진짜 편해요. 여기 바지가 이렇게 옆부분이 이렇게 딱 트여 있어가지고 활동하기가 너무 편하고 기능적인 면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밤 파자마는 또 살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계속 이 브랜드에서 구매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브이로그에서도 또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짠! 바로 시엔느의 패딩백입니다. 시엔느라는 브랜드에 약간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방도 한 몇 번 품절이 됐어 이미. 근데 고민을 했어. 약간
좀 잘못 들면은 굉장히 조금 브랜드와 살짝 어색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계속 보일 때마다 보면서도 계속 정들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사이즈보다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작기도 하고 일단 이 폭이 여기가 조금 널널한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숄더로 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은 살짝 불편해서 잘안 들기 때문에 아, 좀 쇼핑 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고 다녀보니까 웬걸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일단 이게 제가 생각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 굉장히 수납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냥 다 때려박아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패브릭으로 된 가방이라서 뭔가 더 훨씬 부피가 많이 수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숄더백 아니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근히 얘가 또 들고 다니기가 또 편해. 말 그대로 패딩백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퐁실퐁실하거든요. 인형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추우면 앉기도 해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 그린도 제가 옷을 조금 무채색으로 많이 입다 보니까 딱 포인트로 매줬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맨날 이것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완전 큰 빅백으로 나오면 진짜 편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제가 브이로그에서 잠깐 이거 구매했어요 라고 보여드린 적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얘를 구매한 지한두 달? 한 달, 두달된것 같은데 얘를 써보니까 또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쓰면 쓸수록 만족스러워.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일단 좋은 점부터 말을 해보자면 이 디자인 자체가 진짜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한 디자인이잖아요. 뭐 처음에는 약간 별로인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는 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약간 애플의 매력인가 봐. 보통 헤드폰을 사면 이귀 부분이 되게 작아서 뭔가 그냥 귀에 그냥 위에 올려놓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오래 끼고 있다 보면은 귀가 살짝 좀 아프기도 하고 이랬는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분이 굉장히 넓어서 아예 제귀 자체를 이렇게 감싸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쿠션감이 또 좋아서 일단 귀가 너무 편안해. 그래서 사용감 자체가 너무 좋아서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말했는데, 이 위에가 다른 헤드폰들은 여기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헤드폰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눌리면서, 여기가 딱딱한 게 계속 누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이렇게 꼈을 때, 이게 잘 늘어나는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메쉬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뭔가 얘가 환기도 되면서 너무 편안해서 일단 기능적으로 저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능적으로 너무 편안해서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제가 원래 쓰고 있던 헤드폰은 이렇게 반으로 접혔거든요. 좀더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었는데 얘는 접히지가 않아. 그냥 딱이 상태로만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상태로만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 정도 크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 들고 다니기가 살짝은 조금 불편합니다. 얘를 넣어서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되게 한정적이라서 살짝 그게 조금 불편한 거? 또한 가지 사소한 단점은 전원 버튼이 따로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넣으면 그냥 얘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케이스에 넣어놓으면 저전력 모드로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전원 버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적응이 돼가지고 또 나름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요 제품입니다. 르라보의 베르가못이고 제가 이제 르라보에서는 딱히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향이 사실 없었거든요. 떼누아라는 향수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르라보 매장에 딱 시향을 하러 갔다가 요거를 맡아봤는데요. 얘가 굉장히 좀 시원하면서도 텁텁한 느낌이 없고 시원한데 좀 부드러워.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가 원래는 그 프루티 계열의 향수를 별로 선호하지가 않는 게 그런 계열의 향수들 자체가 너무 달아서 과일 향이 나는 향수는 무조건 불호였었거든요. 근데 얘는 달지 않은 과일 향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이 뒤에 붙은 이 숫자 있죠? 지금 얘가 22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들어간 노트의 개수라고 하네요, 또.
이게 22개의 노트나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되게 미묘한 복합적인 향이 나는데, 시원함도 있으면서, 과일 향도 나면서, 뭔가 우디한 느낌도 나고, 부드러운 느낌의 또 계열의 냄새도 나고 이래서, 그 나무의 푸릇함과,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과실에서 나는, 그 과육, 그 껍질에서 나는 그런 냄새. 그러니까 과일의 약간 시원한 냄새와, 여름의 그 과일 나무 냄새라고 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텁텁한 거 뿌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좀 달달한 향수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됐네요. 이제 좀 가을이 와가지고, 아직 그 일교차가 있잖아요. 저는 그 향수를 구매할 때좀그 이미지에 맞춰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의 딱 이미지에 맞춰서 사는 걸 좋아해서 살짝은 좀 중성적인 향을 쓰는 걸 좋아해요. 약간 젠더리스의 향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누구나 두루두루 쓸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아서 또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향수가 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건 아니고 구매를 한 지는 꽤 됐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고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멜로 그라노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향수죠. 근데 이거를 제가 구매를 한 지는 진짜 꽤 됐는데 뭔가 그동안은 안 썼다가 요즘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게 뭔가 요즘에 또 저의 뭔가 무드와 얘가 또잘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고 정말 깨끗한 비누 냄새가 나는데 그게 막 엄청 여리여리한 막 그런 비누 냄새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중성적인 그런 느낌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괜찮아요, 또? 깜짝 놀랐네. 아씨, 이 호주가 잠꼬대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갔다 왔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아무튼, 요즘에 저의 무드와 좀잘 맞는 것 같아서 쓰고 있고, 진짜 깨끗하고, 살짝은 중성적인. 처음에 근데 제가 이게, 이향좀 호불호가 갈리겠다 싶었던 게, 처음 냄새를 딱 맡으면, 좀 아빠 스킨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아빠들이 세수하는 그런 느낌의, 뭐, 비누나 그런 느낌의 스킨 냄새가 딱 나는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지고 나면은, 진짜 깨끗한 비누 냄새가 나요. 요즘에 제가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산만호가 이번에 향수 이런 바틀들을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해서 요렇게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전 너무 아쉬운 게, 이 원래 이 바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요렇게 바뀌었어요. 사이즈가 더 컴팩트하고 작아서 얘를 또 들고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뿌릴 때는 얘를 들고 다니고, 얘는 이제 단종이 됐으니까 이 바틀 자체가. 보관하는 용도로는 얘를 이제 못쓸것 같아. 너무 아까워서. 이 바틀을.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는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팬티를 못 입겠는 거예요. 그 삼각 팬티를. 이제 항상 삼각 팬티만 입었으니까 그 느낌이 불편한지 몰랐다가 저는 몸에 이렇게 베기는 게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팬티는 있긴 입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뭔가 이 림프의 순환을 얘가 꽉 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가 뭔가 아무리 편하다고 하는 그런 삼각 팬티를 찾아서 입어봐도 그 심리스라고 하나? 그 소재의 팬티를 못 입어요. 답답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오가닉, 코튼으로 된, 면으로 된 팬티만 입는데 그 항상 그 면으로 된 거는 또 봉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사각 팬티의 맛을 알아버린 거지. 모달 소재로 된 트렁크 팬티를 이제 입다가 이제는 집에 있을 때는 그게 아니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얘가 나를 너무 조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너무 불편해가지고 또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트렁크 팬티의 맛집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머지는 다 빨아야 돼가지고 빨아져 있는 것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거든요. 이제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그냥 모양만 봐주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트렁크 팬티고 뭐 컬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그 순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잠옷, 그 잠옷에 약간 플러스 모달이 좀 섞여 있는 혼방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쪽은 따로 이렇게 완전 면으로 이렇게 덧대져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거를 입어봤을 때는 앞쪽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여성의 그 신체 모양에 맞게 나온 거라서 이거를 입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집에서는 무조건 얘를 입고 있습니다. 얘가 너무 막 그런 팬티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막상 딱 입어보면 그냥 잠옷 쇼츠 팬츠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얘랑 크게 그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 진짜 좀 팬티 같은 색만 가져와서 그런데 진짜 여러 가지 컬러가 또 있거든요. 나를 막꽉 조이는 그런 느낌 없고 막 배가 막 조이거나 이러지도 않고 해서 저는 요즘에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거 다른 또 트렁크 팬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편하더라고요. 리뷰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안 입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제가 입고 있었네요. 이런 리뷰가 있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딱 맞아. 진짜 뭔가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 같은 느낌이 싫다,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완전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예쁘고 쓸모 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기로 합시다. 여러분, 안녕!